조조는 허저를 유비에게 보낸다. 허저는 유비에게 승상께서 별도로 상의할 일이 있으니 돌아오시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유비는 지금은 별도의 의견이 없으니 승상께 알려주시오. 라고 하여 허저는 돌아간다. 허저가 돌아오자 조조는 주령과 노서가 유비와 있으니 유비가 감히 딴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이요 라며 다시 유비를 쫓지 않는다. 유비는 서주에 도착한 후 원수를 격파한다. 패배한 원수는 강정으로 도망을 가서 통곡을 하며 땅바닥에 거꾸러져 죽고 만다. 옥새는 원수의 조카가 가져갔다가 서구에게 뺏겼고 서구는 조조에게 바친다. 유비는 주령과 노소를 허도로 돌려보내고 군마는 남겨 서주를 지키게 하고 서주 자사 차주도 죽여버린다. 주령과 노소가 군대를 서주에 남기고 몸만 오자 조조는 화를 내고 둘을 죽이려 한다. 서주의 유비는 조조의 공격이 두려워 송건을 시켜 구원 요청 편지를 원소에 전달하게 한다. 원소가 고민하자 전풍은 백성이 피폐하고 양식도 없다며 조조의 토벌을 반대한다. 그러나 허유는 조언한다. 한나라 역적을 토벌하는 것이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습니다. 원소는 군사 20만 명으로 여양을 향해 진군하기로 하고 진림에게 조조의 죄를 기록한 장문의 경문을 쓰게 한다. 원소는 경문을 각지에 전달한다. 한편 동승은 명이 길평과 조조 토벌을 언언하는데 길평이 대답한다. 조조의 목숨은 저의 수중에 있습니다. 조조는 두통이 있어 항상 저를 불러 치료하니 독약 한 첩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인 진경동이 몰래 듣는다. 동승은 진경동을 잡아 가두나 진경동은 밤에 몰래 탈출한다. 진경동은 조조를 찾아가서 들었던 기밀을 보고한다. 또 조조는 동승의 집에서 비밀조서를 찾아낸다. 조조는 동승을 죽이고 임신 중인 동승의 딸 동귀인도 목졸라 죽여버린다. 조조는 곽가의 간언을 받아들여 원소를 공격하는 대신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러 서주로 출병한다. 유비는 송건을 보내 원소에게 구원 요청을 한다. 전풍도 원소에게 조언한다. 지금 조조가 유비를 정벌하러 가서 허도가 비어 있으니 쳐들어가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가장 총애하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 출병을 못하겠어 라며 거절한다. 원수가 출병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장비는 유비에게 조조군이 멀리서 와서 피곤할 테니 급습하면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여 유비는 장비와 함께 밤에 조조 군영을 급습한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조조는 병사들을 매복시켜 불화살을 발사하여 유비는 대패한다. 대패한 유비는 장비와 헤어져 홀로 말을 타고 도망을 간다. 유비는 혼자 300리를 달려 청주의 임치성에 도착한다. 청주 자사는 원소의 장남으로 유비를 원소에게 호송한다. 병원형 경계에 이르자 원소가 친히 나와 유비를 영접하며 후하게 대접한다. 서주를 점령한 조조는 합의성을 지키고 있던 관우를 속여 합의성 밖으로 나오게 하고 합의성을 점령해버린다. 조조는 말한다. 내가 평소에 관우의 무예와 인품을 좋아했기에 글을 쓰고 싶으니 항복을 설득해 보시오. 그때 장녀가 나서며 말한다. 제가 관우와 안면이 있으니 설득해 보겠습니다. 장녀는 관우를 찾아가 설득한다.
지금은 사방이 조공의 군사이니 잠시 조공에게 항복했다가 유비공의 소식을 알게 되면 그때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관우는 장유에게 조건을 제시한다. 나는 황제께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유비 형님의 소식을 알게 되면 즉시 작별하고 떠날 것이라는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항복하겠소. 관우는 조조를 찾아가서 말한다. 패잔병의 장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지만 유비 형님의 소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찾아갈 것입니다. 조조는 대답한다. 유비가 살아있다면 가도록 하겠으나 혹시 세상을 떠났을까 염려되니 각처에 알아보도록 하시오. 조조는 미녀 10명을 보내 관우를 시중들게 했으나 관우는 미녀들을 모두 두 형수를 시중을 들게 한다. 이를 들은 조조는 관우에게 탄복한다. 조조는 관우의 말이 비쩍 마른 것을 보고는 여포가 타고 다녔던 적토마를 선물한다. 장녀가 관우에게 묻는다. 관공은 항상 떠날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관우가 대답한다. 나는 유황숙과 죽기로 맹세하였으니 결국은 여기를 떠날 것이오. 그러나 반드시 공적을 세워 조공에 보답한 다음에 떠날 것이오. 또 장녀가 유비가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오? 라고 물으니 관우는 대답한다. 형님을 따라 땅속으로 갈 것이오. 장녀의 말을 들은 조조는 천하의 어려운 인사로다 라며 단식한다. 한편 운소가 조조를 격파하러 출병하려 했으나 전풍이 가능한다. 지금은 조조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하니 출병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유비가 가능한다. 조조는 역적인데 토벌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대의를 잃을까 염려됩니다. 전풍이 다시 출병을 말리자 원소는 전풍을 감옥에 구금시켜 버린다. 원소는 안량을 선봉으로 10만으로 100마로 진격한다. 조조도 15만으로 100마의 토산으로 진격한다. 원소는 안량을 내보낸다. 송원과 위숙이 잇따라 안량의 칼에 쓰러지자 정욱이 조조에 가능한다. 관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조가 대답한다. 관우가 공을 세우고 떠날까 걱정이요. 정욱이 조언한다. 관우가 안량을 베면 원소는 유비를 죽일 것이고 유비가 없으면 관우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는 관우를 부른다. 관우는 청령도를 거꾸로 들고 적토마를 타고 토산 아래로 내달려 한숨에 안량의 목을 베어버린다. 조조는 관우를 칭찬한다. 장군은 참으로 신인이요. 성으로 돌아온 원소가 유비를 죽이려 했으나 유비는 말한다. 저는 관우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천하에는 생김새가 같은 자들이 많은데 어찌 제자를 관우라 여기십니까? 원소는 유비에게 사과한다. 원소는 조조에게 복수하러 연진으로 진격한다. 문초가 원소에게 출전을 요청한다. 조조군에서 장녀와 서왕이 나갔으나 문초를 이기지 못한다. 이때 갑자기 관우가 나타나 문초를 막았으며 한 칼에 머리를 베자. 조조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원소의 군사는 대패한다. 원소가 다시 유비에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치자. 유비는 계책을 내어놓는다. 제가 관우에게 편지를 보내면 관우는 여기로 올 것이고 그때 함께 조조를 공격하면 됩니다. 유비는 관우에게 편지를 보낸다. 관우는 유비의 편지를 읽고는 조조를 만나러 가지만 조조는 만나주지 않는다. 관우는 조조에게 쓴 편지와 받았던 인장과 황금을 남겨둔 채 떠난다.
조조는 관우를 뒤따라 와서는 말한다. 내가 노자를 주려고 왔어. 원장은 천하의 어려운 인사인데 내가 복이 없어 머무르게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소. 점포 한 벌을 준비했으니 받아주시오. 관우가 대답한다. 승상께서 하사하신 점포를 받았으니 다른 날 다시 뵙겠습니다. 관우는 낙양으로 가기 전 동령관에 도착한다. 참고로 동령관은 허구의 지명으로 삼국시기에 이런 관문은 없었다. 관을 지키던 공수가 관우에게 묻는다. 원소는 조승상의 적인데 승상의 증빙문서가 있겠지요. 관우가 대답한다. 출발 날짜가 급박하여 얻을 수 없었소. 공수가 승상께 보고한 다음에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하자 관우는 화를 내며 일한 만에 공수를 베어버린다. 관우가 낙양성에 도착한다. 낙양성을 지키던 맹탕과 한복이 관우를 죽이려고 유인했으나 역시 두 명 모두 관우의 한 칼에 쓰러진다. 관우가 사수관에 도착한다. 사수관을 지키는 변인은 관 앞의 절안에 200명을 매복시킨 후 절로 관우를 유인해 죽일 계획을 세운다. 관우가 사수관에 도착하자 변인은 관우를 극진히 대우했고 함께 사수관을 지나 진국사 앞에 도착한다. 진국사에는 관우와 같은 고향인 승려 보정이 있었다. 보정이 변인의 어들을 알아채고 관우에게 눈짓을 하자 관우는 눈치를 채고는 변이를 호통치며 한 칼에 베어버린다. 보정은 관우에게 말한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수행이 어려우니 구름처럼 떠돌아 다닐까 합니다. 관우는 사수관에서 20km 떨어진 바로 옆 평양에서 왕식을 베고 황하 나루토에서 진기도 뵌 후 황하를 건넌다. 이때 옆바위 싸움에서 한눈을 잃은 하우돈이 관우에게 소리치며 달려든다. 관훈장은 내 칼을 받아라. 하우돈과 관우는 매탑을 싸운다. 그런데 갑자기 장녀가 달려오며 싸움을 말린다. 조승상께서 관장군을 저지하지 말라고 하셨소. 하우돈은 묻는다. 관우가 길에서 장수들을 죽인 것을 조승상은 아시오? 장녀가 대답한다. 조승상께서 관훈장이 장수들을 죽인 것을 아신 후에도 통과를 허락하셨소. 관우는 계속 가던 길을 간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